삼귀다. 뭐지? 괜히 힘들잖아. 자기 만족 추하다? 그런 거 아닐까? 교환하지? 아, 머리 아프려. 나 지난번에 Q&A 때 신세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신조어 테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평소에 신조어 많이 쓰세요? 아, 저는 줄임말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씁니다. 오늘 테스트 많이 맞추실 수 있을까요? 아,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저는 신세대니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신조어를 보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영생이의 신조어 테스트. 과연 그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보배. 보배. 보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보배다. 뭔가 귀중한 뭐 선물 같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분명히 신조어이기 때문에 줄임말일 거라고. 그럼 보호하면 솔직히 생각나는 게 뭐야? 보고 싶은. 그쵸? 배. 배고픔? 보고 싶지만 배고픔이 먼저. 뭐 막 이런. 아니면은 배. 보라돌이 배. 보라돌이가 이렇게 배 나왔으니까. 배 나와서 보배다 보배.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보고 싶은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 아, 나라면 약간 보배 보라돌이 배가 아닐까.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 보조배터리. 와, 이걸 왜 생각해? 너 보배 있어? 아, 그런 느낌인 거구나. 제가 보조배터리를 잘 안 써서 이건 뭐 제가 쓸 일이 없겠네요. 빌런. 이건 줄임말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마블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빌런이라는 거는 악당이지만 조금 주인공 같은 악당. 악당은 항상 이제 주인공한테 져야 되는데 악당이지만 주인공이 되는 좀 히어로 같은 악당이라고 하죠. 영화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될까? 조커 같은 인물이 빌런? 그리고 이제 아예 빌런 영화로 나온 베놈 같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줄임말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뭐 바로 확인해볼까요? 정답은 맞네요. 악당, 괴짜, 민폐. 이게 뭐 정확하게 내가 이 뭐 민폐다 뭐 괴짜다 라고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얘가 빌런이구나 뭐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삼귀다. 삼귀다? 귀가 세 개라고? 뭐지? 아예 감이 안 오는데? 뭐 3일만 사귀다 끝? 뭐 이런 건가? 삼자되면 귀뜸 알았다. 사귀다의 밑에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겨가 아니라 우리 삼겨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썸 같은 거죠. 그래서 숫자를 하나 내요. 그래서 우리 사귀는 거는 아니고 약간 삼기는 거야. 조금 다른 느낌? 썸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왠지 확인해 볼게요. 사귀기 전 썸 탈 때 하는 말. 야, 나 이거 몰랐는데. 역시 괜히 신세대가 아니야. 턱스크. 턱스크는 당연히 알죠. 뭐 아이돌이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게 얼굴을 가리려고 마스크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뭔가 먹어야 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턱으로 내려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또 턱을 갸름하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턱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마스크를 턱에만 쓰는 행위. 요. 멍청 비용. 멍청 비용. 말 그대로 그냥 멍청 비용 아니에요? 돈을 잘못 쓰는 거지. 어떻게? 현질? 멍청 비용? 멍청 비용. 줄임말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을 허투루 쓰는 거야. 어디에 쓰는 말일까? 멍청 비용. 멍청하게 비용을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이 말대로? 돈을 허투루 쓴다. 정답은?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는 돈. 맞네? 예를 들어서 버스를 잘못하면 네. 다시 타고 와야 되는 비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비용? 아, 막 실수를 했을 때 뭐 네 글자까지 얘기해. 아, 내가 실수했는데 하면 뭐하는데. 잼미니. 잼미니 나 많이 들어봤는데 잼미니? 들어는 봤는데 왜 뜻을 모르지? 재밌는 사람한테 잼민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재밌어서 잼민이라고 하는 거지. 야, 너 진짜 잼민이다. 노잼 혹시 재미없는 사람들한테 잼민이라고 그러나? 잼없는 사람. 그치,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뭔가 잼머니 뭐 이렇게 했겠지? 잼민이. 약간 재밌는 사람한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정답은 초등생을 뜻하는 말이라고? 왜? 이상하네요. 다음. 자만추. 아, 자만추는 알죠. 뭐였지? 나 이거 아는데? 뭐였지? 자신감 만땅추가? 자존심 만만하추? 아닌데? 뭐였지? 자기 자랑을 만들어내는 추남? 아, 뭐였지? 아, 이거 알았는데? 자만추. 자기 만족 추하다? 자만추. 자만추. 아, 나 이거 아는데? 아, 이거 보면은, 아, 그래, 이거였어. 이거 할 것 같은데? 정답 봐야겠다. 맞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 아, 맞아. 자만추. 아, 맞다. 아, 내가 딴 생각했구나. 아,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난 자만추. 아, 맞아. 내가 이거 깜빡했네. 에이. 요. 다음. 톡디. 톡은 분명히 카카오톡 뭐 이런 메신저를 뜻할 것 같고. 디펜스? 이거 왠지 톡을 디펜스 한다.
톡을 확인을 안 하는 사람들을 너 왜 톡 뒤에? 아,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아 말로 안 하고 이런 톡으로 디스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톡 뒤 아니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톡 디스. 뒤가 맨 뒤에 글자예요. 더 어려워지는데? 뒤가 맨 마지막이라고? 뒤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지? 간디? 뒤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지? 몬디? 아 이거 다 사투리인데? 영생씨 네. 톡디 조가 교환하자 톡디를 교환한다고? 뭘 교환하지? 우리 때는 팽이 교환하고 딱지 교환하고 지우개 교환하고 말랬는데 요즘은? 아! 카카오톡 아이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카카오톡 아이디. 크으, 역시 감이 좋아 내가. 다음 문제 핑프? 핑프? 핑클 프린스? 푸 프라다? 프라? 푸사 핑프사 에? 손가락이야? 완전 결정적인 핑 손가락 핑프? 뭔가 손가락이 그럼 느리다 뭐 막 이런 건가? 타자가 너무 느리면 핑 너 이렇게 핑프냐? 푸른바 핑거 핑거가 손가락이잖아. 핑거 프라다? 손가락이 명품인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아 나 못 맞출 것 같아. 정답 확인할게요. 핑거 프린세스. 모르는 것을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자꾸 물어보는 공주님을 빗댐. 프린세스였구나. 아, 나 왜 프린스만 생각했지? 내가 프린스라 프린세스를 생각 못했네. 커엽다. 커엽다? 귀엽다. 커엽다. 커엽다? 커다란 엽기토끼다? 아, 뭐지?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뭔가 커. 일단 커. 뭐 술을 마시는데 잔이 커. 야, 이거 커엽다. 커엽다. 아, 머리 아플려 그래. 뭐 사람이 크든 뭐가 물건이 크든 뭐든지 큰 걸 보면 좀 커엽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정답일 것 같아요. 정답은 귀엽다. 왜 귀엽다는지 아세요? 귀엽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커엽다 라고 글씨 잘못 보면은 어이가 없네. 끝났네. 나 몇 개 맞췄죠? 다섯 개 맞췄네.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옆 난이도 하 신조어 테스트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쌓이짐 하나 맞췄고 존버 뭐 이런 말 써도 되나? 버티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굳이 뭐 필요 없는 많은 정보 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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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 지상 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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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렬루 야 렬루와 이건 거야 렬루와 리얼루 문찐 문지기를 뜻하는 거 아니야 문자 찐짜 문화 찐따 발컨 발가락 컨트롤 게임할 때 쓰는 말이죠. 롬곡 우눕 뒤집으면 폭풍 눈물 와우네 와우네? 몰라 모르겠어.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 띵작 이거는 약간 명작 띵작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작품을 아 나만의 이거는 띵곡 약간 띵작 명작 하, 맞잖아. 버블레스 유 버블레스 유? 법을 다스리는 유재사? 버블 아 모르겠는데 이건? 법 플러스 블레스 유 법이 아니었음 넌 이미 칼 맞아 죽음 잔인하 그만 이생망 이생은 망 아니야 뭐 이번 생은 망했던데 아 내가 좀 이상한 말 했어 팬 아저 아저씨 팬 아저씨 팬을 팬 아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맞을 것 같은데 팬이 아니어도 저잖아 존 못사 좋은 못 나온 사진 좋게 못 나온 사진 말이 되나? 좋다 못해 사랑함 엄근진 엄지 근력 진짜 엄지손가락이 센 사람은 엄근진이라고 그러는 거야. 엄격 근엄진지. 홍코노. 혼자서 코인 노래방. 아, 이건 알지. 괄도 내냄띤. 팔도 비빔면. 잘못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댕댕이. 강아지. 탕진잼. 이거 방탄소년단 노래 나와 있는데. 탕진잼, 탕진잼, 탕진잼. 엄청 재밌는 거를 탕진잼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엄청 재밌는? 탕. 진짜 재밌다. 아, 모르겠다. 근데 맞네? 탕진재미? 일생가 일생을 노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가는 옆 이렇게 신조어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사투리 간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대별로 언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죠? 선생님 세대 때 썼던 신조어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바보, 바다의 보배, 뭐. 그럼 우리 때 이제 그 구라라는 게 생겼고 PC방, 뭐 물고기방, 아니면 피방 뭐 이렇게 줄여서 썼고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쓰고 뭐 재밌게 얘기 나누고 더 짧게 얘기하고 너무 좋죠. 좋은데 중요한 건 표준어는 꼭 알고 사용합시다. 갑자기 꼰대 된 느낌인데?